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충전이 어째 잘 안되냐? 오케이. 이벤트 패키지. 자, 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오프시즌 이벤트 타격 40스타 팀관리 선수 확인 스카우트 뭐 나오려나? 우람 정우람 이승엽 송진우 오 플래티넘 주관 어제도 KT가 나왔는데 오늘 또 KT가 나왔네요. 중간대투 차영화 히어로 김바위 클럽 출석 체크를 하고요. 라인업을 보자. 누가 2군으로 떨어지진 않았겠죠. 오케이. 소지품에 뭐가 있나 확인 한번 하고 주말에 다 뽑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홈런 더비 레어 3 홈런 상점 나 1000원 있어요. 슈퍼소닉 팩 갑니다. 스크린샷 해놓고 슈퍼소닉 가자. 어 멈췄냐? 아니지? 히어로 히어로 아 히어로래. 플래티넘 플래티넘 아 히어로다. 한대와 오 성관이 80이네. 돈이 없어요 없어요. 대전 친구 대전 시작하겠습니다. 서다온 TV 구독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시진 좋은 선수 류현진 국가대표 삼성 라이온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케임즈 파워가 120 타석에 게임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1리 40개의 홈런 12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지 큰타구 우익수 쫓아갑니다만 포기 담장 넘어갑니다. 홈런 홈런 게임즈 정말 큼지막한 홈런 벼락같은 홈런이 나왔네요. 벼락같은 홈런 같은 스윙이 나왔네요. 수비 상황 정민철 정수빈 마운드에는 정민철 선수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초구 먹힌 타구 좌익수 내려왔습니다.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잘로 김성래 스코어는 2대0 두 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벤치가 고민이겠는데요. 지금 쉬운 어깨를 던졌는데 3구째 야야야야 이러면 안 돼. 83진을 잡아내면서 진가병 월든 글러브. 지금 저 낮은 공에 슛이 달아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 들어가자 진가병 선수입니다. 주자는 말루.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허브를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말루 찬스에서 최영호 월든 글러브. 타자 최영호 선수입니다. 탈진도 있네.
가자. 보고 보겠습니다. 말로만 한번 치자. 낮게 들어오는데요. 원볼. 확실히 이 힘 있는 타자들 확률적으로 장거리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어허. 자, 그렇다면 볼 대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구 파울. 원앤원에서. 야야야, 이건 아니잖아. 1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3번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4단 주자만 아웃시켰습니다. 1루에서는 세이.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아우, 너 체인지업 잘 던진다.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3루수 땅볼입니다. 3루수 3아웃. 스코어는 4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양준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이걸 강수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 됐습니다. 잘 맞았나 싶었지만 이게 좌익수 정면이었어요. 맞아도 너무 잘 맞았어요. 5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오늘 야, 센터 또 홈런.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3런 홈런 게임즈. 참 필요한 순간마다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추가 득점 최영... 찬스 삼성 라이온즈 9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내렸습니다. 아울. 이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타자들의 노림수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듯이 투수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공의 힘으로 타자의 백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볼배압의 변화를 계속 줘야 합니다. 공격기회 김상수. 김상수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안타가 없다고 그럴 리가. 야, 어디까지 달리니? 김상수 빠르네. 약간 늦었지만 정리를 쳤습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10대 0. 자, 오, 뭐야? 다이빙을 했는데 그 사이로 넘어갔어요. 안타입니다. 오늘 아주 당기고 밀고 테임즈.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1대 0. 또 홈런. 테임즈.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종료합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투수 권혁. 선발 투수로 등판하면 체력 능력치에 비례 범타율도 이걸로 가야 되나? 이닝이터로. 아닌데. 그냥 해결사로 갈 걸 그랬나? 이군 보관함 한번 가보죠. 최동원 연도덱을 한번 맞춰볼까? 나바로가 있네. 2014년에 14년도 선수가 많더라고요. 너도 연도덱으로 한번 보자. 14년은 없네요. 자, 친구 목록에서 삭제 한번 하고요. 어딨지? 무슨 TV 구독이었는데? 여기 있네요. 팀 관리에서 강화할 수 있는 거 강화 좀 하고 마치죠. 채태인. 선구안이 높구만.
실패? 어, 성공이구나. 자꾸 실패하니? 실패? 정파선 성공? 수비는 안 올라도 돼.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야, 수비? 자, 돈이 얼마 안 남았다. 성공하자. 남은 돈으로 제발, 제발, 제발. 아이, 제발.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